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입니다. 소비지표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세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0.37% 상승 마감했고요. 5대 장인 애플이 0.76% 하락했고, 아마존이 0.15% 상승했으며, 페이스북은 1.42%, 마이크로소프트가 1.27%, 알파벳이 0.7%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2개의 섹터가 상승했고, 9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0.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부동산이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가 1% 하락했고, 유틸리티가 2.0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 주요 ETF 현황 살펴보면,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OP가 가장 높은 1.63%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 SMH가 1.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스파이더 S&P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 XOP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탐사 생산, 그리고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대본 에너지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스턴 페트롤리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슬리 에너지,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르선 오일이 4%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비중은 38%를 조금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성향별 주요 ETF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WO입니다. 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0.6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주식의 베타 값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BTAL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0.9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iShares 러셀 2000 그로스 ETF IWO가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업체인 미오카디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9%이고요. 다음으로 생물제약업체인 미라티 테라피틱스, 태양광 솔루션 업체인 썬런, 수소 및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 그리고 생물제약업체인 울트라 제닉스 파마슈티컬즈가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 10개의 비중도 전체 7%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형 성장주 ETF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럼 S&P 500주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사무실 전문 리츠인 SL 그린 리얼티입니다. 다음으로 의류 업체인 라이프로렌,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몬티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의류 업체인 PVH, 그리고 동일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 금융 투자 업체인 찰스 슈왑,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항공 방산 업체인 보잉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이고요. 이어서 약국 체인 업체인 CVS 헬스,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제약유통 업체인 카디널 헬스, 그리고 맥켓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에머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 캐피탈, 수도 유틸리티 업체인 아메리칸 워터 웍스 컴퍼니, 생물 제약 업체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 그리고 제약유통 업체인 아메리소스 버겐이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중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사무실 전문 리츠인 SL 그린 리얼티는 전일 대비 6.28%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LG이고요. 뉴욕 맨해튼에 집중하고 있는 SL 그린 리얼티는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코로나19 백신 소식과 함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리츠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동종 업체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도 오늘 3.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전일 대비 9.6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BA이고요. 오늘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소식에 제약유통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비롯해서 CVS 헬스가 8.62% 하락했고요. 3대 제약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가 6.48%, 맥켓은 5.46%, 아메리소스 버겐이 3.7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유통업체인 콜스가 전일 대비 11.5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KSS이고요. 장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영향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고, EPS는 99% 감소했지만, 이익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가정용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소매유통 업체인 홈디포가 전일 대비 2.5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HD이고요. 마찬가지로 장 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년 대비 8.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 SLA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내용이죠.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에 편입되는 날짜는 다음 달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에 이슈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죠. 니오가 정규장에서는 2.22% 상승한 반면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IO이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망치는 모두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4% 증가했고 EPS는 6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206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개월간 60%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마감 후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소파 업체인 레이지보이가 정규장에서는 2% 상승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5.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ZB이고요.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증가했고 EPS는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의 경우는 34% 증가하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경영진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